오늘 XP펜 아티스트 10 액정 타블렛으로 신비 아파트 늑대 인간 두 개 그리는 미션을 진행해 볼 건데요. 와우. 한 개의 그림은 단 10분이 주어지는데 최대한 충실하게 이것이 신비 아파트 늑대 인간 캐릭터다! 를 우리 나청자 친구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0분 안에 갈기털 훌훌 날리는 정교한 그림은 나에게 1억을 준다 해도 불가능... 가능하지 않나? 하여간 누가 1억을 주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SD 버전으로 급히 그려봅니다. 디지털 펜, 드로잉 프로그램 전부 초보인데다 시간은 흐르지, 마음은 조급해지지, 손은 떨려오고 심장은 쿵쾅쿵쾅. 총체적 난국인데 나는 왜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이런 미션을 시작한 것인가? 유튜버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드디어 SD 버전의 늑대인간 10분 컷입니다. 늑대인간처럼 보인다고 해주신다면 여러분 알라뷰.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이번에 주어진 시간은 무려 120분, 2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심혈을 기울이는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종이에 그려서 색칠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정도이고 지금은 아직 초보 수준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2시간이 모자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웜해. 또다시 마음은 조급해지고 손은 떨려오고 심장은 쿵쾅쿵쾅. 일줄 알았다면 경기도 오산. 사실 그림을 잘 그리던 못 그리던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요. 원래 나랑 나의 취미 리스트에는 그림은 없었는데 지금은 누가 물어보면 제 취미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자주 시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술은 어렸을 때만 조금 하고 나이를 먹으면 안 하는 활동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감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나이 상관없이 평생에 걸쳐 정말 좋은 취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스! 여러분도 그리기, 만들기, 미술 좋아하시죠? 재미도 있는데 사실 머리도 좋아지고 정서적으로도 표현과 치료의 효과까지 있는 것이 바로 미술인데요. 헐. 여러분의 고민, 감정, 희망을 어떤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술이기 때문에 간단한 스케치가 되었든 지금 나랑 나처럼 시간을 내서 푹 빠져 그림을 그리든 또는 나랑 나 페이스 피규어 같은 만들기가 되었든 오래오래 미술 활동을 하며 마음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세요. 못해도 괜찮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괜찮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정서적인 이야기를 늑대인간을 거칠게 그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 find almost anything. All it takes is some time and some clarity to find your identity. It's mind over everything. Like 어떤가요? 확실히 10분짜리 그림과는 레벨이 천지 차이입니다. 2시간이 짧게 느껴지는데 시간만 더 있다면 그림에서 튀어나올 것 같이 만질 수도 어? 그 정도는 어림도 없고 뭐 하여간 난 너무너무 꿀잼.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나청자 친구들도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이 과정을 보는 게 꿀잼이었으면 좋겠다. 늑대인간 120분 컷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비교 들어갈까요? 10분 컷 늑대인간 120분 컷 늑대인간 오늘의 결론 다음엔 뭘 그릴까? What the hell's wrong with me? I don't get along with anybody, honestly.